안녕하세요. ENTJ 제이톱입니다. 지난번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더불어서 ENTJ에 관해서, 그리고 MBTI에 관해서 제가 이제 비디오를 계속 주기적으로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은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예고드린 정주영 그리고 박정희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주영 씨, 뭐잘 아시겠죠? 현대의 거장, 그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고 비록 암살 당하셨지만 굉장한 일들을 이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두 분이 정주영 씨는 1915년생이시고 그다음에 박정희는 이제 1917년생이신데 동시대에 살았고 그리고 어마무시한 일들을 해내셨는데 자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ENTJ이기 때문에 그게 있죠. 뭐는 뭐를 잘 알아본다. ENTJ는 정말 다른 사람이 ENTJ가 있으면은 아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너무나도 확연하기 때문이죠. ENTJ가 아닌 분들은 잘 모르세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시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구글에 한번 쳐보니까 뭐 말들이 많아요. 뭐 심지어 빌 게이츠나 저기 스티브 잡스도 ENTJ가 아니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론들이 여기저기서 떠돌아다녀요. 근데 정주영 씨에 관해서 그 MBTI 찾아보니까 당연히 저는 그 정주영 씨도 구글에서 ENTJ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물론 ENTJ로 나온 데도 있지만 뭐 ENFP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INFP, INFJ 뭐 별의별 이상한 소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정주영 그분은 100%, 1000%, 10000% ENTJ이십니다. 이거는 정주영 씨에 관해서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제가 따로 비디오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왜 ENTJ밖에 될 수가 없는지. 일단 ENTJ라는 가정하에, 가정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확신하에 제가 정주영 씨 그리고 박정희 씨에 관한 그런 콜라보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말이 많았어요. 물론 지금에 와서는 조금 이제 다들 좀 인식이 바뀌어서 아, 그게 잘된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의 100%다그두 분은 정경유착이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왜냐 그 현대 기업의 수장 그리고 나라의 수장 그두 사람이 맨날 같이 모의를 하고 맨날 같이 모이고 툭하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모의를 했다 그래요. 같이 모여서 굉장히 그냥 오손도손 되게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그 둘이 뭐 공통점 무슨 뭐 학연 뭐 아무 그런 커넥션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100% 정경유착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정주영 씨가 현대에서 이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 건설 등 여러 가지 공사 등을 따냈기 때문에 100%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닥입니다. 약간 좀 전에 있었던 그런 거 한번 상의해 봤는데요. 정주영 씨가 고속도로를 하게 된 경위는 바로 정주영 씨가 아니고 박정희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ENTJ이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앞서갔어요. 한국에 1960년도 당시에 자동차 대수가 5만 대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2011년도까지밖에 자료를 제가 못 뽑았는데 그때는 2011년도에 이 300만 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2022년도엔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maybe 500만, 1000만, I don't know. 근데 아무튼 1960년대는 5만 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 자동차가 거의 안 보였던 시대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시골 허허벌판에 그것도 옛날 그 옛날에 시골에는 얼마나 뭐 산하고 뭐 나무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고속도로 건설하는 것을 추진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그 하라 그러면 하는 약간 그 시대였잖아요. 근데도 이 고속도로 건설만큼은 다들 노했어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뭐 낭비다. 뭐왜 이렇게 하냐. 필요가 없다. 100%다 거절해서 박정희 그때 완전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박정희 시대, 그런 권력 시대에 박정희도 그 도로 건설을, 고속도로 건설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반대가 심해서. 그래서 어떻게 우연한 우연치 않게
정주영 씨를 만났고 둘이 얘기를 했는데 박정희 씨가 정주영 씨한테 고속도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딱 제공하니까 박정희는 그 자리에서 예스! 바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뭐 물론 그때는 뭐 각하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박정희는 와 드디어 내 뜻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군요. 그렇게 해서 그 둘이 친하게 됐고 그 밖에 생각해보세요. ENTJ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잠깐 얘기를 다른 데로 돌려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ENTJ가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ENTJ끼리 만나면은 싸운다, 뭐 좌충우돌한다, 뭐 별의별 소리가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ENTJ끼리 만나면 굉장한 좋은 관계로 호전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성격이 강해서 충돌되는 게 아니고 ENTJ는 성격이 강한 거는 상대방이 비논리적이고 비체적일 때 그리고 말이 안 통할 때 그럴 때는 거지 ENTJ는 절대 성격이 강하고 뭐 강압적이고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굉장한 오해예요. 쉽게 얘기해서 두 ENTJ들이 만나면은 일단 가다를 잡기 시작합니다. 물론 살아온 배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아이디어, 생각, 사상 모든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지 약간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ENTJ의 특성은 맞춰가는 게 특성이에요. 아 저게 저래? 이렇게 해서 결국은 탁탁탁탁탁탁 하고 완벽하게 이게 맞춰가는 게 ENTJ입니다. 두 ENTJ가 만나면은 긴 시간이 필요 없고 굉장한 빠른 시간 안에 둘이 서로 이렇게 확 조합이 됩니다. 바로 그런 게 ENTJ예요. 제가 한 가지 예로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ENTJ밖에 없으면 정말 true ENTJ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뭐 아마 상상도 못하겠죠. 그 ENTJ끼리 있으면 뭐 어떻게 뭐 그게 가능해 뭐 되겠어? ENTJ끼리만 있다면 자 넘버 원 경찰이 없어요. 판사, 검사, 무슨 변호사 이런 것들이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을 겁니다. 완벽하게 체계를 잡아서 마치 시계 태엽처럼 탁탁탁탁 돌아가는 그런 유토피아가 형성이 될 거예요. ENTJ끼리는 모든 게 가능해요. 모든 아이디어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뛰어난 사람 같은 아무리 ENTJ라도 이 특성과 여러 가지 그런 성격은 달라요. 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히 조합하고 사용해서 그런 완벽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ENTJ입니다. 그래서 그 정주영 씨랑 박정희는 정경유착이 아니라 서로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완벽한 조화를 이룬 관계예요. 그 두 분이 있어서 결국 지금의 한국이 있게 된 지금 한국 보면은 난리도 아니죠. 무슨 문화적인 거나 무슨 엔터테인먼트 뭐 건설 자동차 미국에서도 지금 현대차가 난리예요. 그리고 삼성도 난리고 이런 세상이 도래한 게 옛날 1960년, 50년, 60년, 70년도에 그 두 강력한 ENTJ들이 콜라보를 해서 정말 굉장히 아이디어란 세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이것을 아마 다른 분들도 실감을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런 겁니다. 88올림픽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경기장 사이에 교통수단이 없었으면 열릴 수가 없어요. 88올림픽을 한국이 개최할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정주영, 박정희 아니었으면. 88올림픽의 힘을 입어서 바로 지금의 한국이 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된 겁니다. 과거로 다시 가서 이거를 빠꾸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증명해 볼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증명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거를 알고 싶으신 분, 더 자세한 ENTJ적인 부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은 comment below에 글을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하고 그거를 토대로 제가 한번 다른 비디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주영, 박정희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